자, 오늘의 얌얌이로는 동치볶음이랑 그리고 뼈 없는 무뼈 닭발 그리고 참치 주먹밥이랑 뭐 육개장 컵라면 그리고 이뭐 계란찜인데 잘안 보이네. 잘 먹을게요. 맵다. 그리고 똥집도. 요즘 근데 왜 이렇게 맵게들 만들까요? 이런 사람들 매운 걸 그렇게 좋아하나? 이 집에 그 뭐지? 오돌뼈도 있는데 오돌뼈는 그렇게 씹히는 게 많이 없더라고. 근데 졸라 매워요, 이 집에. 매운 게 갑이라고요? 간장 닭발도 만들면 있죠. 부산도 추워요, 오늘. 부산도 추워요, 오늘은. 먹방 안할 때요? 요즘에는 그 노트북이 지금 술이 막혀가지고 모바일 게임이랑 별로 하는 거 없어요. 알뚜님, 5,900원, 오고 잘 먹을게요. 근데 뭐 해외에서 그 수입을 해야 된대요, 부품을. 코라님도 20개, 네, 후원 고맙습니다. 아, 또 망치님 30개로 팬가입 또 고맙습니다. 감사해요.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부산 해안가요? 어디 얘기하신 거지? 컵라면 없어요.
변주변님 반갑. 닭발 맛있어요 이거. 맵긴 한데 숯불향 나가지고. 부산 한번 와보세요. 괜찮아요. 부산은 내가 봤을 때 저도 많은 도시를 다녀봤지만 부산만한 도시는 잘 없긴 해요. 다만 좀 뭐 일해 먹을 데가 없긴 한데. 냄새 안 나요. 도로는 원래 부산의 개판일 수밖에 없는 게, 이제 계획도시들은 먼저 도로를 내놓고 집을 짓거든요. 근데 여기 부산은 먼저 집을 내놓고 도로를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. 장수천은 너무 체인이라서 많아요, 되게. 원래 부산이 좀 성격이 급해요. 거기다 이제 바닷가니까 좀 더 억세기도 하고. 신라대 쪽에 있는 곳은 아니고. 지역이 약간 특성이 있긴 해요. 부산 유명한 곳이요? 해운대. 해운대가 제일 유명하지 않나? 부산에서는? 부산에 은근 그 음주운전 하는 애들 많아. 아, 반가워. 제퍼튀김이요? 제퍼튀김 다 있지 않나? 그럼 대전에 갈 일이 없어요. 대전에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. 전부 만원, 만원, 삼천원? 네. 제포튀김 다 있지 않아요? 해 먹는 데는 해 먹고, 안 먹는 데는 안 먹고, 그런데. 500원 가격은? 500원이면 적당한 가격이지, 뭐, 부산에서는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. 그렇게 즐기진 않아요?
보통 부산에 놀러 오면 해운대 그리고 어디냐 저 남포동 쪽 많이 돌긴 하죠. 자갈치 시장 해가지고 국제시장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뭐 야시장도 있다고 저도 가봤는데 뭐 그렇게 특징은 없더라고요. 전 치킨을 더 좋아해요. 아, 태종대요. 태종대는 약간 교통이 좀 불편하죠. 서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? 약간 현지인들이 많이 노는 곳이죠. 관광지보다는. 그래, 서면은 거의 뭐 그냥 술 먹고 노는 데라서. 관광하기엔 그렇게 뭐 좋진 않지. 형처럼 멋있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일단 뭐 남자라고 너무 허세 부리고 허언증 뭐 남 뒤통수 후려 까고 그런 것만 하시면 돼요. 보고양서고 원래 나 오버워치를 못해가지고 아침에 그냥 자거나 모바일 돌리거든. 하네. 수변공원 쪽은 여름에 헌팅도 되게 많이 하는데 주말에 젊은애들 딱 20대 갓 뭐 초반 아니면 고딩들 거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. 냄새가 그 중국 느낌이야. 그렇게 좋진 않아요. 그러니까 관광을 하는 연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나이가 예를 들면 이제 뭐 20대 좀 이제 초반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헌팅해서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서면 가서 술 먹으면서 뭐 그렇게 하는 거고. 아 그래 보고양 100개 후원 고마워. 그래 열심히 하고
드라마 빠이빠이. 주말에 할 거 없어요. 네. 모바일 게임이나 돌려야지. 연락해야 연락. 이래왜 잠이 오냐? 하면서 지금 강 캐고 있어. 강 장평님도 어디 놀러 가셨나 보죠? 묻지도 마세요. 그 정말 허접 게임인데 그냥 요즘에 할 게 없어서 하고 있거든요. 바깥 버렸다고요? 그렇다면은 만 원이잖아요? 실제로 받는 돈은 예, 5천 몇백 원이에요. 5천 몇백 원이면 이걸 바깥 나오려면은 몇 개를 받아야 돼? 네. 아주 많이 받아야 돼요. 그런 생각이요? 잘 없어요? 소스할로 미안한데 난 정성기 때도 풍이 터지는 방이 아니었어. 물건 없는데? 중식 중이요? 짜장면, 탕수육. 중식은 짜장면 탕수육을 줘야죠. 그리고 칠리 새우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새우가 너무 작으면 좀 별로야. 뒤질 뻔. 저는 원화로 표시합니다. 원화로 동시송출 중이라서 유튜브를 100개 하면 안 나오거든요. 싫어하는 거 오이요. 죽을 뻔했어. 나 아직 잘 먹는데? 여러분들 편식이 심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편식 안 해요. 오히려 좀 싫어할 뿐이야. 별풀 가면
그렇게 뭐 엄청 싫어하지 않고 먹는데요? 여러분들은 그러면 단 하나도 안 좋아, 뭐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무것도 없어? 음식 중에?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있지 않나? 거짓말이지만. 내가 아무리 음식을 안 가리는 사람을 봤어도 그 중에서 자기가 싫어하는 분명히 메뉴가 있어. 뭐 음식 중에 뭐 어떤 사람은 당근이 싫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이가 싫을 수도 있고. 누구나 다 하나씩 별로 잘안 땡기는 게 있긴 있어. 그럼 전부 다 그러면 편식이지. 조금 매워요, 조금. 오이비를 썼는데 토했다고요? 그 정도는 아닌데? 오이비를 쓴다고 토를 하진 않아요. 양파는 되게 괜찮지 않아요? 양파는 되게 괜찮은데. 근데 은근 이 당근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있던데. 애초에 매운 거는 좀덜 매운 걸로 시켜야죠. 너무 매운 건 저도 잘못 먹어요. 다음날 속이 너무 아파. 식상감 다 중국산 김치야. 중국산 뭐잘 먹지.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중국산이 아닌 게 없어. 소스가 없어요, 소스가. 뭐 소스를 뭐 비비고 다시고 할 소스가 없어. 중국산 김치는 뭐쇠 맛이 난다고요? 모르겠는데. 중국산 김치도 맛있는 거 맛있어요.
요즘에 아싸리 섞어 뭐 먹느니. 아유, 또 혜진님 많은 후원 예 고맙습니다. 감사해요. 그냥 아싸리 그냥 중국산 먹는 게 나아요. 그냥 일반적으로 먹을 땐 상감이 낮고 가끔씩 맛향이 더 좋을 때도 있어요. 그리고 그 목살 중에서 되게 부드러운 목살들이 있거든요. 목살이 부드러운 게 제일 좋아요. 네, 고맙습니다, 혜진님. 뭐 먹으라 하지 말고, 네, 밥값을 후원해 주세요. 응? 그럼 뭐 후식으로 뭐 치킨 시킬게. 아니, 뭐 아는 쪽 거면서 맨날 뭐 시키래. 응, 짬밥 안 써요. 난방은 저는 뭐 추운 게좀 잠이 잘 오거든요. 그래서 겨울에 난방을 거의 안 틀어요. 아, 고추. 맵다. 자도 맛이야. 그래서 여름에는 잠을 좀잘못 자고, 겨울에 오히려 잠을 더잘 와요. 황기장 밥도 안 드는데요? 저는 전기장 밥도 안 틀어요. 보다는 좀 따뜻해요, 솔직히. 물론 오늘 같은 날 약간 춥긴 한데, 겉에만. 뭘, 닭고추야? 밖에는 다안 나가요. 자, 좋아요, 구독 좀 눌러주세요.